야,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정이 없다. 네 뱃속으로 새끼 나도 그거 내 거라고도 할수 없고, 네가 열놈을 만나도 내 놈이 한 놈이 없고, 부모도 마찬가지야. 고 하나 다름없어. 일찍이 객지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지금 관상만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대 때부터 울타리가 없어요. 10대부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집을 또 여러 번 가. 원래 니 팔자에 남자 없게 생겼어, 관상적으로는. 열놈을 만나도 열놈이 다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열놈 중에 10번째면 모를까? 9번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10번 시집가기가 쉽냐고. 미친 거지. 그지? 내가 최고 많이 본 사람이 6번 간 사람까진 봤다. 근데 6번 가니까 칠순 되시더라. 근데, 희망이 없고 낙이 없어. 응, 맞아. 그치? 내가 잘하는 것도 없다. 일찌감에 부모의 그늘이 없었으니 사회 나올 때 준비된 게 없어. 학벌이 없어. 그럼 너 사회 나와서는 네가 노력하고 살았니? 아니, 젊은 날에 네가 시간 버리고 살았어. 좀 방탕하게 살았어. 네. 인정해? 그러면서 남자는 만났겠지. 지금 옆에, 그러니까 네 관상학적으로는 서방이랄 게 없지만, 이런 분이 절대 혼자 있진 않고 무지하게 많은 인연들이 스치거든. 이놈 저놈. 결혼은 몇 번을 하셨어? 두 번. 두 번. 근데 지금도 결혼 가정이 똑바르지 않는데 지금은 무슨 상태야? 지금은 그냥 애들 때문에 다시 합쳐서 그냥. 아, 두 번째 이혼했다가 다시 합쳐만 있는 상태? 예. 너 살림도 못하게 생겼어. 그닥 뭐 그렇게. 살림에 애착도 없고. 그렇다고 자네가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살 길이 찾는 것 같거든. 어디 뭐품 일을 나가더라도 막 즐겁고 재미나고 그집 주인한테 월급 주는 사람한테 막 감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 내가 돈 필요하니까 어디 나가서 잠깐 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문화센터나 이런데 무료 강좌 같은 것도 있고 기술을 배우는 데도 있지만 사실상 나는 그런 노력도 안 해봤어. 너는 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좋은 놈 만날까? 좋은 사람 만날까? 그 생각은 해봤는데 너 스스로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도 한다고는 했는데. 뭐 해봤어? 내가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해봤어.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해봤어. 기술을 하려고 열심히 해봤어. 그래서 땄어? 그거는. 그래, 안 했잖아. 한다고 한게 뭐야? 당장 내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일 찔끔찔끔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만 그렇게 있었던 것뿐이거든. 얘, 노력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타고난 복이 없는데. 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면 노력할 거야? 이제는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쉽지 않겠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나이? 있으니까 네 나이가 얼만데? 45이고요. 그것도 나이니? 그게 많아서 뭘 못할 나이야? 50에도 미용학원도 가고, 60에도, 응? 뭐 저기 뭐야, 뭐 주택관리사 시험 본다고도 오시는데, 네 나이 45세,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나이가 들어서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 아니라신 분이야. 앞에 계신 분이. 노력이 너무, 스스로의 노력이 너무 부족한 분이야. 제 얘기 불편해요. 저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프지. 근데 아픈 말을 네가 살면서 지금 처음 들을까? 그건 아닌데, 스스로가 냉정한 얘기나 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허성 세월을 그렇게 가시고 발전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픈 것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거저되는 거 없잖아요, 살아보니. 용을 쓰셔야지.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뭐를 할 수 있는 그렇게가 제한테 안 주어져요, 시간 자체가. 왜요? 지금 현재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요. 안 왜 그 사람이랑 살아요? 애들 때문에? 네. 아니지. 애들은 핑계고 생계가 더 문제였지. 아니, 생계는 저도 그냥 그렇게 벌어서 쓸 수 있고 하는데 애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고등학교. 애들이 원해요? 예, 일단은 아빠? 아들한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근데 아들한테는 제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봤었거든요. 아빠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동생이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참고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본인이 지금 뭐 애들 아빠가 뭘 제가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 생각해봐. 지금 그 애들 아빠랑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느끼잖아. 천년만이면 못 갈 거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 까먹으실 거예요. 타협점을 찾으셨어야지. 아예 합치기 전부터. 스스로가 내가 애를 키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고개 빳빳이 세우고 처음부터 조율을 하고 다시 만나셨어야지. 응?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아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하는 바람에 아빠가 집에 없어서 학교 안 간대? 아니 자기가 이제 못 일어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또 연락하고 이 아빠는 또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애 깨우고 집도 막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는 핑계가 될까요? 애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헤어진 남편하고 애 깨우려고 다시 만난다?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지 않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제가 이게 서로 따로따로 한 명씩 키우고 있었을 때 친정에서 제가 1년 넘게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이 때문에, 첫째 때문에 깨우고 제가 일하면서 둘째 키우고 첫째는 또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은 출근하기 전에 깨우고 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결론은 자, 두 번째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둘을 낳고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아침에는 일어를 못 나서 학교를 빠지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누구도 아이를 깨울 수가 없어서 아빠랑 다시 붙어 산다. 지금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최우선인 거, 제일 처음으로. 깨울 사람이 없어서. 깨워지지.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애가 관리도 안 되고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갔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식사나 집도 저도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집의 정도로 그래, 집구석을 봤어요. 집이 엉망이어서 살림 똑바로 못하겠다 옷도 막 빨았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서 막 네 아들 봤는데 냄새 난다 하더라 뭐 막 그런 내가 일하는 패턴을 바꿔보는 건 어땠어요? 네? 내가 일하는 패턴을 바꿔보는 건 어땠어요? 저는 그때 일하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괜찮은데 일하는 패턴을 제가 어떻게 일하는 시간을 아이를 보내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땠어요? 아침에 애들 보내고 일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했었다니까. 제가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애를 보내놓고 이렇게 첫째, 둘째 다 깨워갖고 보내고 아니 애가 못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많았다며 그래서 제가 대구로 왔어요. 강주에 있었다가 대구로 왔는데 대구에서 애기 깨우고 제가 그 상황은 계속 저는 둘째를 저 혼자 키우고 딸은 집에서 키우고 아들은 아빠랑 같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 집 이쪽 집 왔다 갔다 하고
다 했는데 집도 청소를 해놓고 가면 그 다음날 또 일을 깨우고 이게 또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고 저는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고 와가지고 애 케어하고 둘째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지치고 이 사람은 더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살림을 합쳐버렸다. 자기도 이제 바람에. 힘드니까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연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제 사고방식에는. 그게 왜 당연한 거지? 그들 스스로가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왜 본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한 걸까? 그들 스스로가 아빠나 아들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네가 계속 두집 살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사람이랑 결국에는 이 상황 때문에 살림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이 있기 전에 그들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아들이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안 되니까 그러신 거죠.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어쨌든 호적신고는 다시 안 올렸고 애들 때문에 이제 살림은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제가 뭘 봐야 될까요? 영원히 갈까? 그건 너도 알잖아. 이 사람하고는 불과 얼마 안 가서 짧으면 2년이고 길면 4년입니다. 2년법이. 그 안에는 분명히 사단 날 일이 있어요. 산이 문산이. 그렇고, 자, 본인 지금 하시는 일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그 일이 무슨 일 하시는 거죠? 현재? 건축업 노가대 같은 거 해요. 노가다? 어디서? 대구에서. 그러니까 무슨 노가다? 너 벽돌 나르는 아니요. 노가다? 건물 짓는 그 오야지 사장이에요, 사장. 그이 밑에 인부들 목수 인부들 데리고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그럼 저한테 지금 뭘 물어보실 건가요? 자녀? 본인?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돼야 이제 애들도 제가 나가고 나서 저도 같이 이제 끝까지 갈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첫째가 어느 정도 되면 저도 나가면 이런 시간 가서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애들이 사고방식이. 첫째가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스스로 못하는 아이가 더 시간 가가지고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시간만 간다고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그 나이에 정리정돈 못하는 애가 시간 가면 정리정돈 할까요? 나이를 먹어서 가정을 일궜던 남자가 지지구석을 아무리 이혼을 하고 애랑 단둘이 사는데 모든 남자가 그렇게 살림이 엉망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내 인생을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야. 아비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비한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서로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사는 그 패턴이 이제 시간 가면 몇 년쯤이면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몇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요만큼의 의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여지가 있으면. 여지가 있으면 안 해요. 여지가 있으면. 차라리 없어야 돼요. 그러면 더 나빠질 텐데요. 더 망가질 텐데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얼마까지 해줄 수 있겠어? 차라리 터질 거라면 빨리 터지는 게 나아요. 곱는 거보다. 스스로가 안 바뀌는데 아들도 도찐이 개찐이야. 서로가 탓만 해요. 엄마 없어서야? 그게? 마누라 없어서야? 아니야. 지 하나 행색 똑바로 못 하고 다니는 거 애기도 아니고. 응? 그거는 시간 간다고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얼마나 본인이 참겠냐고. 본인이 그 시간을 얼마나 참겠냐고. 길어야 4년이야. 4년도 지옥 같아. 뭔가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미래적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노가다를 다니실 게 아니라 도배라도 배우시든지,
도배 학원을 다녀서 도배를 배우신다든지, 아니면 몫술을 뭘 배우신다든지, 뭐 타이를 배우신, 뭔가를 기술적으로 가셔야지 되지, 이렇게 그냥 잡부로 다니실 일은 아니신 거예요. 본인. 저는 그거 아니고, 애기 아빠가 그 사장을 하고 있고, 본인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일이 저는 뭐냐고. 식당 서빙이나 제가 가게 하다가 조금 그래가지고, 더 경력 좀 쌓고 좀 해볼까 싶어서, 지금은 놀고 계시고. 네, 지금은 이제 아예 애가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하는 바람에, 다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만두고, 내가 보기에는 앞에 계신 기준님도 그분도 아들도 사고방식이 너무 남달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뭐 방법이 없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런데. 그렇게 사셔야죠. 애가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노는 엄마들이 많을까요?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놀고, 보통 저는 우리 애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 때도 저 이랬어요. 내가 나가서 일은 하고, 그리고 애가 12시쯤에 끝나면 바로 요즘에 학원에서 픽업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학교 보내놓고 내가, 적어도, 6, 7시간 일할 시간 충분히 있어요. 애가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일 못하고, 엄마가 없어서, 집구석이 엉망이고, 빨래가 엉망이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아침에 이게 저한테 점을 볼 일이 아니고,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운도 소용이 없고, 이세 사람이 다 사고방식이 뭔가 진취적이고 냉정하지를 못해요. 자꾸 탓과 이유를 찾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꾸 이유가 말면, 이유가 많으면, 얻을 게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두고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 말고 일하는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다 일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도 저예요.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시고요. 저도 일하고 싶어서 언니랑도 같이 알아보고, 지금도 당근이나 뭐 그런 데 일자리 오는 거 보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애가 어려서 아직은 일하기가 뭐하다며.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 몰래 하려고, 아직 안 들어왔을 때 몰래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일하세요. 어쨌든 알아보고 일하시고, 그 사람이 싫어해서, 내가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왔잖아요. 애들 생각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서 지금 합친 이 살림이에요. 본인이 기어 들어온 꼴이잖아, 지금. 정작 나는 광주에서 나를 희생해서 애들 생각해서 와가지고 살림을 합쳤는데, 그러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잡아준 건데, 근데 지금 모양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몰래 일할 수 있는 걸 찾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죄송합니다.